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뉴스타파, 그렇죠? 그 다음에 딸 하나는 리포액트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이를 통해서 대선 공작을 시도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론 공작, 그러니까요. 뉴스타파는 이제 김만배가 직접 주도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액트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허재현이가 했던 이 공작은 바로 민주당의 김병미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이 뉴스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는요, 김병욱 의원의 이 보좌관 정도가 한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김병욱이도 바로 허재현 기자, 마다면 최현 보좌관, 김병욱, 요세 명이 작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감장에서 요걸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죠. PPT를 딱 띄워가지고 그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욱이가 딱 달려들어가지고, 아, 그거 그렇게 한게 아니야. 이렇게 나는 그냥 얘기만 들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박을 했다가, 아, 기억이 없네? 이렇게 꼬리를 싹 내렸어요. 이 얘기는요,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아, 이게 2020, 그러니까, 2년도 2월 달 얘기인데, 예, 1, 2월 달 얘기인데, 그게 불과 1년 전인데, 아니, 그 정도 머리 갖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아주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김병욱이 잡아다가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여튼 이제 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회 관련 뉴스는 전부 국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제 노웅래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대거 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뭐 김문수 위원장이 뭐 국회의원을 안 해봤나요? 뭐 도지사를 안 해봤나요? 뭐 노웅래한테 밀릴 게 뭐가 있어요? 노웅래 아버지는 국회의원 출신이고 김문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아닌 거 이거밖에 더 차이 나겠습니까? 어제 김문수 위원장이 제대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위험스럽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딱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이 공격이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이 이제 18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바이든의 중재 외교가 어느 정도나 이 외교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전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산 이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전현희를 민주당에서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국,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걸 아주 이 총경들 모임 있었잖아요. 한 500명. 이 모임을 주도했던 유삼경 총경이 최근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 유삼경이를 부산에서 또 띄우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중요 현안을요. 아침 첫 방송에서는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한 거의 이제 한달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요. 중요하고도 딱 시급한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보도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시간을 끌면서 아니면 뭐 너무나 짧게 해가지고 그냥 뭐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식의 뉴스는 제가 지양을 하고요. 지양을 하고 아침, 매주 아침, 매일 아침 9시 반 뉴스는 한 평소보다도 한 10여 분 정도 좀 길게 한 30분 정도로 충분하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고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김병욱 의원이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이 김병욱은요. 성남, 그러니까 이 분당을 지역 출신의 재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욱이는요, 이재명하고는요, 이재명의 이 권력 이너서클 중에 제일 핵심이 7인회예요. 거기에 뭐 뭐 김남국이도 들어갔고, 뭐 정성호도 들어갔고, 다이 김용민도 들어갔고, 그런데 거기에 멤버, 7인회 멤버 중에 하나니까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측근이니까 대선 공작을 할수 있고, 왜? 대선 공작은 우선 중요한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재명이하고 절대적 신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선 공작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완성, 이 신뢰성과 보완성, 그 이게 딱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최소한도 이게 충분한 조건 중에 하여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겠지만은 필요 조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신뢰성과 그 다음에 이제 보완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김병우가 대선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가 적임자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철수, 조우영의 사촌형인 이철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병욱이, 그 다음에 김병욱의 보좌관 최현,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출신의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요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공작을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날 이제 모였을 때 핵심은 뭐냐? 우선요, 이제 프레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범인이야, 대장동의 몸통이야, 이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그냥 짜갖고는 별로 이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짜야 되느냐? 윤석열 그 당시 과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의 압박을 받아갖고 이 어쩔 수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줬다. 요런 프레임을 짜는 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김병우가 아, 그거 좋은데? 그래서 구학을 딱 이 척결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돼. 구억가의 구악. 구학이라는 게 이제 뭐, 당신은 이제, 우리 이제 여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몸통 윤석열 검사를 노리는 것이죠. 구학으로 딱 정리해서 싹 쓸어버려야 돼. 요거를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할 거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러한 내용을 PPT로, 요런 게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의 예, 이 박형수 의원이 PPT로 만들어갖고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뭐, 법사위 국감장에서. 딱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듣고서 김병우이가 이제, 김병우이는 이제 법사위 멤버가 아니니까 못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달라.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보좌관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 이 최현 보좌관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1차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송기현이는 메시지를 갖다가 이 발표를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김모희가 말을 싹 바꿔요.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아, 그거 기억이 없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 엄중한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를 반응을 볼 때 첫 번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 번 반응을 금방 또 바꿔버려. 기억이 없다고. 보좌관들끼리 한 얘기야. 보좌관이 다른 사람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보좌관은 대선 공작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개입되어 있지 않고 보좌관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휘관이 할 짓입니까? 아주 인간 리더십도 없고 인간의 신뢰성도 없는 인간이에요. 이 보좌관들 전부 사표 내십시오. 이런 인간을 갖다가 상사로 보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윗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딱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상은 아래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게 이게 기본 아니에요? 저는 공직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런데 보좌관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좌관들 옆에서 아유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만 검찰 가서 조사받으라는 얘기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이성적 판단.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나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만 살려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송기현한테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아 그 아니야 그게 내가 잘못 얘기한 거고 나 기억이 안 나. 싹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치졸한 인간이 뺏지를 달고 지금 이선을 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분당을 유권자 여러분 인간을 보고 좀 국회의원을 뽑아라. 예, 정치적인 이념을 뒤로 하라. 지금 뭐 야당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겠다. 그래서 이념을 똑바로 챙겨야 돼. 딱 얘기하니까 아 지금 이념할 때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절대적으로 맞은 말도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왜 이념을, 아, 윤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지금 민생이 중요하다는 거 왜 모르고서 이념 얘기를 하나요? 허나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러고 민생은 또 안 챙깁니까?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왜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념을 얘기했느냐? 문재인이가 이 민주당이 5년 동안 해 먹으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아주 박살내버렸잖아요. 사회주의 김정은이 시진핑한 쩔쩔 매고 댕기고 중국에 가서 10번 밥을 먹는데 8번을 갖다 혼자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왜 먹었냐 하니까 중국 인민들하고 좀 스킨십을 하려고 먹었다. 이런. 이 정도가 되니까 국가 인형, 아니, 그리고 주적이라는 말도 국방백서에서 빼버리고
우리 군한테는 주적이 없어요. 주적이 없는 군이 전 세계에 어디가 있어요? 분단 국가에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딱 하나잖아요. 그러면 주적이 딱 하나 있어야죠. 다른 나라는 주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무식한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주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적도 없애.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 이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지금이라서 이념을 강조하냐. 이렇게 시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 분당을 유권자들 정말 김병욱 이런 인간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송기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 박형수 의원이 그거 띄워놓으면 그 듣는 사람들은 다 사실로 보이잖아. 요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얘기하니까 이제 아주 그이저 우리 이제 요거를 PPT를 띄운 이 박경수 의원이 말을 잘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띄운 것은 이게 PPT 띄운 이것은 언론 보도 내용인데 김병욱 의원의 명예는 중요하고 내 명예는 안 중요해? 굉장히 유감스러워. 그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걸 PPT를 띄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가 되고 김병욱이가 기억이 없다는 인간의 발언은 사실로 되는 거. 그럼 내 명예가 뭐가 되냐 이거죠. 아, 이거 이럴 때 제가 XX라고 잠바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어제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철수를 제보자로 만난 건 맞다. 이철수가 조용히 사촌형이라 했잖아요. 제보받은 이후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아니고, 이거. 그래서 검찰에서요. 지금 이제 김병욱, 지금 이제 보좌관까지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물 분석해갖고 빨리 김병욱이 압수수색하고 빨리 소환 조사하라. 그래서 12월 9일 날 이제 국회 정기가 끝나면 그냥 가짜없이 불러들여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대선 공작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보도가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종종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노웅래입니다. 노웅래하고 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어제 대판 싸움질이 났어요. 어제 이제 환노위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노웅래가 먼저 이제 시비를 한 거죠. 왜냐면 민주당이니까 뭐다 여권은 다 시비하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 뭐 이런 거뭐 거짓말 신경 쓰는 사람 봤어요? 민주당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이재명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왕초가 거짓말하니까 밑에 의원들이야 뭐 거짓말하는 거 전혀 신경 쓸거 없는 거죠. 뭐예 거짓말해야 또 점수 따가지고 내년에 공천에서 또 유리한 위치 또 개딸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아주 그냥 막 신나게 거짓말하다가 거짓말로 밀어붙이다가 노웅래가 김문수 위원장한테 쩔쩔 매고 당한 거라고 저는 봐요. 자, 핵심은 뭐냐? 지금 김문수 위원장 한노총하고 민노총 만나봤냐? 그러니까 만났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했냐? 요렇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너 사퇴하라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김문수 위원장이 아니 김문수 위원장이 그래도 노조 활동을 한 사람인데 왕년에 그죠? 노조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김문수 위원장 뒤로 물러서겠어요? 뭐 깡다우가 없습니까? 저도 김문수 위원장 잘 아는데 그렇죠? 깡이 없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습니까? 산전수전 다 꺾은 선수가 김문수 위원장이에요. 어디다 대더라 노웅래. 예, 이거 뭐 완전히 갑질만 평생은 인간들인데. 그리고 돈까지 처먹었잖아요. 6천만 원. 예, 6원이라도 받아먹으면 안 되죠. 아주 나쁜 인간. 그러면서 참 철면피예요. 6천만 원 받아먹고서도 안 받았다고 계속 우리 말내미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한테 사퇴나라고 앉아있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아이고 책상을 한번 딱 치게 놓는 건데.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 점잖아가지고 책상 쳤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노웅래가 지금 이제 경사 왜 그러냐면 경사노위에 양도총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적 있느냐? 그러니까 만난 적 있다. 아니 없는데 왜 있다고 하냐? 길 가다 만난 거 말고 정말 대화 창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난 적 있냐? 또 물어요. 아니 만난 적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바로 맞받아칩니다. 이제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예, 저도 올라가잖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노웅래가 만난 통계를 가져오고 거짓말이면 책임져라. 한노총이 경사노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언성을 팍 내서 그런 말씀하지 마라. 무슨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가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아니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어?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빵 질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감하러 온 거냐고 저 국감하러 온 거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굽실거리지 않냐 이거죠.
아이고, 이 잘난 것도 없는데다가 인격도 없는 것들이 빼짜나 다녔다고 와서 답변하는 강요들 하며 이런 우회장들을 아래 무슨 지 부하로 알고 있어요. 인간 XX들이. 참 기가 막히죠. 예? 인격 수양을 하고 국감에 와서 질문다운 질문 좀 하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용을 가지고 국감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는 국감을 하는 현장에 와서 내용을 하나도 없고 그냥 가짜뉴스 하나 가지고 공격만 하는. 이게 국감장에 나온 의원의 자세냐? 요거를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어디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딱 당신 말이지. 농대 당신은 지금 국감장에 나온 거야? 바로 맞받아 쳤어야 되는데, 아,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김문수 위원장 말을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한다고 하냐?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이제 면책특권이 있어. 그래서 면책특권 관련 조항도 싹다 뜯어 고쳐야 돼요. 현실 규정에 맞지 않아. 면책특권은 과거 독재할 때, 이 행정부나 사법, 이 저희 검찰,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이 압박을 막아내기 위한 방탄 차원에서 면책특권을 해준 건데, 지금은 그런 소극적인 방어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부 여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특권의 기본 도입 취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면책특권 내용도 싹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맨입으로는 안 돼. 그래서도 내년에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농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중동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전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중동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어디로 또 도망가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동전 지금 심각합니다. 예. 왜 심각하느냐? 지금, 아니, 미국 대통령이 뛴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일단. 아니, 미국 대통령이 이 전쟁 중에 왜 가겠습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전을 막아야 되는데, 확전 막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제가 이제 얼굴은 가리시겠는데요. 우선요. 남쪽, 북쪽 전부 다 전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북쪽 하면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시리아의 수도, 이 다마스쿠스하고 북부 도시 알레포 공항을 공습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는 헤즈볼라하고 이미 교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너무 키우니까 또 이게 안 보이네. 네, 뭐 시리아 이거 다 보이시죠? 이 정도면. 네, 다마스쿠스.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는 이게 이쪽이 이제 레바논 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서안 지구. 지금 이 서안 지구에서도 최소 58명의 팔레스타인이 이 교전에서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뭐 이미 제일 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하고 가자 지구의 국경이 폐쇄 상태는 아직 여전히 폐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이 확전에 대비해서 미국에서는요,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걸로 지금, 예,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예, 이스라엘, 이 중동전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하마스의 최고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예,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이 되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지도를 축소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한번 지도를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전이 앞으로 말이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쉽게 끝내려고 지금 바이든이 갔는데, 예, 그렇게 뭐 상황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든이 간 것은 지금 이제 그 국내외, 뭐 국내 외신 보도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도박에 가깝다. 도박, 예, 갬블에 가깝다. 이렇게 갬블이라는 게 뭐예요? 도 아니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고요. 그다음에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국왕도 만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나고. 예. 자, 이러한 그 이제 이그그 이집트 대통령도 물론 만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말이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무려 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은 이 요르단에 가서 지금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회동 계획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뭐현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이집트 대통령하고 요르단 국왕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좀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바이든요. 우선 이제 확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로는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붙고 있고 아래쪽으로서는 이제 검무소가 딱 차단이 돼서 이 물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이 가자, 라파 이 검무소를 여는 방안. 요거를 이제 열어놔야 돼요. 요거를 여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이.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란하고 그다음에 레바논이 이 중동 내에 개입하는 것은 또 막아야 되겠고요. 요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특히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군사 작전은 찬성을 하지만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에 대해서는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볼때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는 너도 전제법을 준수하라. 요거를 또 강력히 촉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이제 최근에 취한 조치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이제 이그핵 항모도 하나 여기에 이제 배치하지만 항모도 그냥 항모입니다. 핵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항모도 배치하지만 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속 대응 부대를 이스라엘로 지금 급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속 대응 부대는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요, 이제 의료와 평창 같은 측면 지원 임무만 수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전투에 참여한다, 그러면 미군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투 분야, 지원 분야 요런 걸로 지금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나 2,000명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미국의 개입을 심화시켜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네, 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란도 우리도 참지 않겠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겨눈 범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응답해야 되고 대응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이란도요. 아주 그냥 기회를 지금 아주 침침 노리고 있어요. 기회 포착에,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란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수상은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하마스는 섬멸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강한 그이 의지를 또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백악관에 존 커비 안보회의 조정관이 오늘 아침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동 일대에서 갈등 고조를 보고 싶지 않다. 예. 이런 그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는 지상군 진입 시에는 전제법 준수하라. 그리고 가자지구 대피령으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물, 식량,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유일한 관문인 라파 관문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과 잘 협의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좀 개방하는 문제. 요런 거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도 오늘 성명을 내놓고 가자지구 전역에 모든 병원의 연료 비축량이 24시간 지나면 발악난다. 그래서 연료 공급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요. 유엔 식량 계획이죠. WFP. 여기에서는요. 가자지구의 상점의 식량 재고가 4, 5일 정도밖에는 못 버티고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지상군 진입 연기를 요청했다. 이 방문 이스라엘 방문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어떤 조건도 건바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고 전쟁 중에는요,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갑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저이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지난 2월 달이죠. 딱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락전할 때도 쿠웨이트 전쟁할 때도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은요 최고 군사령관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국제적으로 뭐 세계 평화의 최고의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마스 측에서는요 자기네 이란이 지금 딱이뭐 갖고 있는 6천 명의 인질을 석방하라. 그러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인질 200명에서 250명도 전부 풀어주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란, 하마스 최고 사령관은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아이만 노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관 중에 한 명이다. 요 사람을 사살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중동전 상황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부산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상황이 말이죠. 강서 선거 패배 이전과 그리고 이제 패배 이후, 그러니까 패배 이후와 강서 선거 있기 전하고는 지금 여론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PK, 즉 부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TK 지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금 갑자기 우리 여당 쪽에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부도 그동안에 최근 한 2년 동안 부산 쪽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한테 민주당이 많이 밀렸는데, 이번 강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만하다. 그러려면은 이제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인재를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여기에 투입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 경찰국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삼경. 왜냐하면 유삼경이가요, 울산 뭐 중부경찰서장 출신인데요, 총경. 그래서 이제 어떤 일치 인지도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징계를 먹고 이제 사표를 내니까, 아, 이거 출마하는구나. 그래서 유삼경위를 영입하는 방안, 요런 안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거, 왜냐면 이거 부산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PK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말이죠. 국민의힘이 40.3, 민주당이 46.3입니다. 오차 밖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일하고 13일이니까 보궐선거가 11일 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까지 진행된 거고, 그 보궐선거 이전에서 이게 죄송 PK입니다. PK가 국민의힘이 40.3, 민주당이 46.3이었어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아요. 선거가 끝난 다음 강서 패배 이후에. 그리고 보궐선거 전에 그는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38.9. 약간 국민의힘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려 6% 차이로, 1% 차이가 6% 차로 6배나 뒤집으면서 뒤집혀진 겁니다. 그리고 갤럽의 경우는 어떠냐? 갤럽의 경우도 PK에서 여당은 49%, 야당이 25%. 그러니까 여당은 갤럽에서는 높이 나와요. 갤럽에서는 여당이 높이 나오는데, 대통령 이 긍정 부정평가에서는 무려 부정평가가 12%나 높아요. 37대 49.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PK 지역은 그래서 이 다수당이 당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당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당이 당선되느냐 보면은 이 야당이 당선된다는 거 41, 여당이 다수 당선된다는 거44,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그 이제 TK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훨씬 더 높아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높아. 그래서 이제 PK 지역에서는 좀 TK하고는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여하간 이게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 2년간의 선거 성적을 보면은 PK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강서 패배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후에 내년 부산 이거 할 만하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 의원 같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산 동구에 있는 대례사 여고를 나왔고, 최근 두 차례 걸쳐서 부산에서요, 부산시당 초청으로 특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외부 인사로는 유삼영 전 총경이 영입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딱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을 꼭 집어갖고 새로운 피를 만약에 수혈할 경우는 그렇게 또 쉬운 게임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에 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이게 주심 의원이 누구였었죠? 조은석. 조은석은 감사위원인데, 조은석 감사위원은 문재인이가 갖다 꼬아 놓은
문재인 알박기에 제일 센이 사람이 조은석 감사위원이에요. 서울 이 고검장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심이 됐는데 지 멋대로 보고서도 뜯어고치고 지 멋대로 이 관련 자료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요런 혐의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해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제 넘긴 거예요.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현희 사건이 말이죠. 정말 질깁니다. 예, 정말 질겨요. 예,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2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자, 전현희 관련 뉴스도 앞으로 여러분께 또 수시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